die.아 근데 묘하게 빈바가 좀 잘 안맞네. 선딜이 있어서 그러나? 1건담이야? 예, 아이건담. 와 참나. 안 맞네. 말씀하십시오. 그 뭐냐 아바타 엠블렘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? 예? 아바타 엠블렘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? 아바타 엠블렘이? 그건 뭐 합성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? 기억하기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. 어 같은 등급으로 합성을 해서 한 등급 위로 올리는 게 있고요. 유니크 그 아니다 그 뭐지 플래티넘이었나? 까지 스킬 그 아, 엠블렘 쳐갖고 다른 스킬 엠블렘 뽑아내는 것도 있고요. 의미는 없고 어 지금 입고 있는 아바타가 어떤 아바타인가요? 뭐 예 1 그러니까 상급 아바타가 있고 이벤트 아바타가 있고 레어 아바타가 있어요. 레어 아바타에는 찬란에 박을만한데 이벤트나 상업에는 찬란 받기가 좀 애매해. 아 클레아비에요? 네, 클레아비에는 찬작해도 찬란한 거 껴도 상 괜찮아요. 그냥 저는 그냥 화려 끼고 했는데 좀 이제 좀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찬란 박는 거죠. 뭐. 아깝던 중요한 거죠. 아깝던 옆으로 뭐 왜 아깝던 도시 이해가 잘 안 돼서. 안 쓰는 엠블렘은 모아놨다가 뭐 합성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파란색 엠블렘 색이 파란색일 거예요. 파란색끼리 합성을 해서 보라색으로 만들어서 쓰던지 팔던지 뭐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죠. 보고 보니 하 이번 달 공자는 뭐냐 아이고 엠블렘 상자가 나왔네? 아 이거 엠블렘 값이 똑같이 됐겠네요 지금쯤. 분해야 엠블렘 상자요? 예 뭐 다 분해 뭐 프리미엄 엠블렘 상자 똑같이 됐겠다. 이것들 때문에 항상 엠블렘이 똑같이 됐거든요. 할로윈 아바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... 할로윈 계정 3900세라 일 할로윈 탈 아바타는 뭐 재미로 가실만해요. 유니크에서 워낙
지금 키우는 게 나이트. 이상하다. 여기 성격 제일 이뻐요. 나이트는 저거 돈 모아서 배틀슈트 C타입 아바타나 살짝 상위 하이들. 비슷해 느낌. 뭐 딱히 할로윈 아바타는 뭐 굳이 까지는 아니. 그냥 클레암용. 이런 건 이제 클레암용이죠. 아니면 이제 상압에 이제 바꾸기는 정도. 시로코드 이제 1인 던전 만들어 놨는데 챌린지. 아. 의욕이 안 생긴다. 아, 나중간에는 어디지?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좀 하렘 지역 아래쪽에 마계 지역 비슷한 데가 있어요. 거기 가갖고